가득 햇살도 좋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보조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소식, 스마트 허브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홍보, 양성평등 공무원 리더 교육 소식, 동주민센터 소식과 공지사항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획평가 담당관은 지난 16일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주례 간부 테마 회의 시 브리핑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법 17조와 시행령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와 사업 수행 상황 보고, 사업의 중단과 교부금 확정금액 초과 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와 관련해 법 39조가 개정 신설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가 조례 등을 근거로 의무화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재정관리가 강화되어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시에도 주민과 협치하는 행정의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우선 구매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거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시는 지난 2011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17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 현황은 청소용품의 우리누리, 단체 도시락은 예스유 사회복지지주, 제빵과 쿠키는 은행동에 위치한 해피맘 나눔 가게 등으로 일자리 정책과에서 배포한 공문을 참고하시어 물품과 용역 계약 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34주년 스마트 허브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최로 개최되며 산업단지 등 기업체 임직원과 우리시와 안산시민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허브, 즉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브랜드 네이밍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국가산단이 위치한 정왕동 지역을 오염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와 국가산단은 스마트 허브란 명칭과 더불어 이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현재 스마트시티로 추진 중인 시와 MTB 복합산업단지와 더불어 우리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지난 19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에 따른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리직 공무원 리더 역량 강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도시가 행복해진다는 생각 아래 우리시 각 분야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리자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 친화 도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 자율 카페 운영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군자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에 거모 제2지구 재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민과 관이 협치하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신천동 소재 도원경로당은 자발적으로 폐자원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원경로당 노인회는 지난 7년간 적십자사에 매달 1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의 급식 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작년 연평도 폭격사건 의연금 전달에 이어 올해 수재 의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황일동주민센터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출생신고와 보육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자가 직접 산부인과를 방문해 산모들에게 출생신고 방법과 신고서 작성 시 유의점, 기타 보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실시해 초보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옥구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림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분과에서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130여 명이 서로 짝이 되어 바람길을 걷게 됩니다. 경제산업과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왕동 소망공원에서 제21회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시흥시 지역본부의 주최로 개최되며 장기자랑, 줄넘기, 족구대회 등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가족여성과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오후 2시부터 롯데마트 시화점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고용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상설 면접을 실시합니다. 오늘 날씨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녹색성장과는 9월 22일 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승용차 없는 더 파란 시흥 하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